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오늘 김치 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는 김장 한 번 하면은 몇 포기 하세요? 네, 난 나 혼자 하는 건데 네. 하루에 이틀이 100포기씩 해. 한 달 정도 해, 김장을. 김장을 한 달 동안 한다고요? 12월 중간, 중순기 되면 끝나. 와. 김치가 배추 포기 김치 한 가지야? 그럼 배추 끝나. 네. 백김치 해. 또 치장김치도 해. 아, 그렇게? 또 갓김치도 해. 원래?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응, 혼자 그렇게 했어, 지금까지. 진짜 대박이다. 그럼 종류마다 100포기씩 하세요? 아니지, 배추 김치가 제일 많이 하지. 아. 빨간 게. 그게 한 500포기 정도. 오 마이 갓. 그리고 이제 백김치 종류에서 한 500, 배추는 1000포기 한다고 치고 또 알타리, 파김치에서 100포기 정도는 해마다 했어. 그래갖고 재밌어. 해갖고 맛있어 봐. 그때는 안 아플 때니까. 아니 지금도 무릎이 아파 죽겠어도 이 김치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딱 앉아서 식탁에 먹으면 다리 아프던 게 싹 나가버렸어. 날라가버려. 요걸 절일 거야. 그럼 여기다 소금을 만약에 요런 정도면은 한 컵이 더 들어가야 돼. 이런 정도가 뭔데요? 이게 크잖아, 배추가.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렇게 해서 요 정도면 두 개가 한 컵이야. 지금 여기 녹히지? 네. 이제 이거 녹여서 할 거야. 여름 배추하고 이 겨울 배추하고 조금 틀려, 절이는 용도가. 이거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더 오래 절리고 소금을 더 넣어야 돼. 이게 뻣뻣하니까. 그치? 겨울 거가? 응. 어. 이렇게 3분의 2 쪽을 해서 요거를 쫙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서 응. 누르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네. 그럼 이렇게 쫙 갈라. 그럼 여기가 이 부시럭기가 안 나와. 진짜 꽉 찼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꽉 찼잖아. 네. 응? 진짜 꽉 찼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접어. 이렇게. 접지? 네. 그럼 물이 다 묻었지? 네. 그럼 요렇게 훑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여? 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빡! 이러면 쫀지니까. 물이 온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가 난리 났는데. 응, 그래도 요런 거는 용통이시, 요령이시 해야 돼. 이게 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 그러면 그냥 여기다 소금 뿌리면 돼. 그러면 요거 반만 집어. 반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쩐져줘. 그럼 이게 한 컵 조금, 이 배추가 크니까 한 컵 조금 더 넣는 거야. 한 컵으로 한 두 큰술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추를 절이면 네. 자주 뒤적거져 주는 게 한 시간이 땡겨지는 거야. 그럼 적어도 6시간은 절여야 되는 거야? 아, 지금은 6시간 더 절여. 아.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얘가 잘 안 절어. 아. 추우니까. 김장 배추를 온전히 하려면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아, 오래 걸리네. 어, 그럼. 땅땅해서 그런가? 단단하고 겨울이라 절지도 않고 배추도 가을 배추라 더 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냅두면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앞으로 이렇게 이쪽 저쪽 옮겨주고 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열로 해주고 그러다 보면 밤 되잖아. 밤에도 자다 말고 두축은 젖어 줘야 돼. 드셔줘야 돼. 그렇게 김장이 힘든 거야.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하신다고요? 와, 진짜. 이제 여기서 양념을 할 거야. 할머니 오늘 이거 안 해요? 응? 할머니 오늘 이거 안 해요? 오늘은 핵고춧가루라 그냥 해도 괜찮아. 왜냐면 얘가 핵고춧가루니까 70% 갖고도 맛을 낼 수가 있어. 근데 봄 되고 봄서부터 여름은 갈아야 돼. 50-60%가 저게 파괴가 되는 거야. 날이 따뜻하니까 이게 떠. 뜨는 시기로 이렇게 바래. 그러면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갈아서 꼭 담아야지.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가 동백하 새우. 동백하?
이게 겨울에만 잡히는 새우래서 동백하래. 아. 근데 이 새우가 보면은 추젖은 이게 가늘고 조그맣거든. 근데 이거는 각도 두껍고 큼직큼직하잖아. 이렇게. 응. 이게 달대는 거야. 이 침장에 넣으면은. 근데 진짜 통통해 이거. 응, 살이 좀 많아. 그래서 겨울에 김장할 때 이걸 넣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김치를 지금 할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젖을 넣어야 돼. 이건 액젓. 진젓. 진젓. 이거는 우리 동백하. 지금. 이거는 멸치가루. 이거는 생강. 생강은 조금만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씁쓸해. 이거는 고추씨. 이거는 청각. 아, 청각. 요 풀 넣고. 몇 컵? 풀도 한 두 컵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이제 겨울 김치는 풀을 그렇게 많이 오래 두고 먹는 거라서. 네, 많이 어느 안 정도만, 어느 정도만 넣으면 돼. 고춧가루. 이건 얼마 넣을까요? 이거는 한 포기, 한쪽에 한 컵 정도를 넣어야 되니까 다섯 컵이나 네 컵 넣고 좀 모자라면 더 넣는 게 나아서. 근데 지금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지. 이제 요거를 예, 배추 절인 데 따라서 요거는 절이고 안 절이고요. 무는. 왜냐하면 배추가 짜면은 네. 얘를 안 절이고 넣어야 돼. 짜면. 그리고 배추가 싱거우면 얘를 살짝 절이고 넣어야 돼. 그러니까 배추가 내가 볼 때는 짠 게 아니야. 싱거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예, 살짝 절여. 지금 먹어보면 짜지가 안 오고 아, 절여졌다 이 표현이거든. 안 짜지? 딱 그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짠데 뭔가 절여진 느낌. 근데 뭘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요거? 가다하고 쪽파하고 무채. 마늘도 겨울 김치는 조금 딴 때보다 넉넉하게 넣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요게 네. 조기 바르기가 조금 돼요. 그럴 때 이제 살짝 요 육수를 조금 줘. 다시마 육수를. 이게 지름이야 잘 발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미 맛있어 보여. 이 정도면 다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추? 응, 고추. 요거를 요 김치 속에다 넣었다가 양념에서 넣잖아. 네. 그럼 요거 이렇게 사이에다가 한 몇 개씩, 몇 개 걸러 하나씩 넣으면 요게 또 탁 씹으면 톡 터져갖고 맛이. 이게 지금 절인 고추예요? 응, 삭힌 거. 아. 응.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양념해서 해놓고 네. 이렇게 이제 속을 넣을 거야.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어. 맛있어. 그리고 김치는 또 이렇게 담을 때 양념을 다 발라서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한 번은 슬슬 바르고 요 양념이 어느 정도 남으면 그거를 딱 계산을 해서 더 발라서 넣을 수 있으면 더 발라서 넣는 거야. 선생님 그거 하고 섞기도 하나 시켜도 돼요. 세상에 양심도 없다. 이걸 소리를 어떻게 저려. 미쳐. 나는 이게 굳어서 하지만 여기는 오늘 저녁에 이것 만지면 잠 못 자. 화닥거렸어. 이거는 손이 엄청 화닥이야. 그래. 장갑 끼고 하면요? 장갑 끼고 하는데 장갑 끼고 하면 되지. 장갑 있어? 저 준비됐어요. 응? 준비됐어? 네. 오늘 해? 얼마나 맛있겠어. 깨운 거 맞아? 응.
근데 석주 씨. 네. 이렇게 보면 여기를 발라야 돼. 이렇게 봐봐. 여기 이 속에 지금 여기 응, 여기 응. 석기는 하나도 거기 지금 안 바르고 있잖아. 봐봐. 아 여기. 응. 근데 이렇게 머리 딱 잘라내고 썰어놓으면 거기가 허해갖고 양념이 안 들어갔으면 어째 좀 식욕이 덜 맛있어 보이지. 네. 응. 그래서 응, 옷도 이렇게 배워야 돼. 다 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 이제. 이렇게. 그럼 요 고추 하나씩 톡톡 하는 게 너무 맛있어. 할머니 왜 삭힌 고추를 넣는 거예요? 칼칼한 맛도 있고 부족한 간도 얘가 소금에다 삭힌 거니까 맞춰주고 또 우리가 먹어도 톡톡 쏘는 매운 것도 먹고 싶을 때 덜어 있잖아. 장아찌처럼 먹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별미김치 담을 때 많이 쓰이는 거거든.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딱 쌓아야 돼. 야무지게. 저 어때요? 저 어때요? 다 했어요. 된 거예요, 저? 응.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 지금 너무 기대돼. 일단 김치만 먼저 먹어봐야지. 안 익어도 맛있는데? 많이 먹어. 와, 엄청 깔깔하다. 이 김치는 이미 완성형이야. 너무 맛있다. 아니 그리고 이 김치는 무슨 방금 했는데 할머니 동치미처럼 벌써 좀 뭔가 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오늘 여기 뭐 달달한 건 안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 새우 때문인지 단맛이 나네. 말아 먹어야지. 배고프다. 응, 배고파요. 지금 이 깔깔한 맛을 보리차가 중화시켜줘. 어, 되게 고소다. 뭐야? 김치 색깔이 너무 맛있는 색깔이야. 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사시지? 됐어.